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 기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인스파이어 개장 우려를 딛고 수익성을 높여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GKL은 1월 홀드율 부진으로 작년 1분기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카지노주의 옥석 가리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포착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지노주와 관련된 이야기, 뭐 여행이나 중국 해외 관광객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카지노 쪽도 일단은 뭐 좋은 모습인가요? 실적주로 저희가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는데 카지노주도 실적주로 봐도 될까요? 일단 뭐 실적주로 보아도 좋긴 한데 좀 카지노 종목군들이 네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네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좋은 쪽을 좀 꼽아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현재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조금씩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권 부근에 있다 보니 좀 부담이 없는 부근들이 아닐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로 보게 되었을 때 기술주 같은 경우에 거의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뭐 지정학 지역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다우 쪽은 좀 견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쏠림이 굉장히 많았던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들 금리나 시기가 조금씩 지연이 된다는 불안감들이 조금씩 좀 얽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부담감이 거의 없는 실적은 잘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카지노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3월, 4월 들어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기관들의 리포트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제 대개 그런 건 아니고 좀 확률로 따지지 말고 이제 좀 보면은 기관들이 보통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바닥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고 추세적으로 좀 끌고 갈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리포트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카지노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Q와 P가 함께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핏단에서의 상승세가 크게 나와지고 있는데 카지노 가면은 이제 드로백이라고 이제 카지노에 그러니까요. 갔을 때 그거 드로백 홀드에 이거 매일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카지노 가시는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드로백 같은 경우는 내가 카지노에 가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가 고객의 돈을 따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매출이 통상적으로 홀드율과 그 드롭액에 이제 곱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홀드율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카지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카지노의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은 결국 P, 그러니까 고객이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칩으로 바꾸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드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전월 대비했을 때 드롭액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특히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해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평균 250만 원대였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350만 원대로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다. 결국 매출의 성장과 함께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Q단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지금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VIP가 들어오게 되고 혹은 기타 지역의 VIP 혹은 매스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제주 쪽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뿐만 아니라 네. 크루즈선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세가 된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군들의 기대감이 이미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나왔어요. 네. 그때는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점점 회복이 되고 있고 기존의 실적은 계속해서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보게 되었을 때 현재 주가의 수준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소비주 그중에서도 뭐 여행 레저라든지 카지노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로백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 관광객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주가가 낮은 상황이니까 실적 좋아진다라는 이 모멘텀이나 뉴스를 들으면 주가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 어떨까요? 최근에 움직이고 있죠. 고은별 앵커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기업들 실적에 희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돌파할 만한 큰 동력은 아직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3월부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그 후에 추세를 좀 하다 하락으로 나아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 전거래일만 본다면 이 5일선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차트에 엇갈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3%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일봉 차트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역시나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L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5일선 차트를 봤을 때는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3,790원 시장이 눌리는 가운데서도 2%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수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봉 차트로 보면 추세적인 하락이 굉장히 깊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카지노 관련 기업들 가운데선 추세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5일선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거래에도 1%가량 하락하면서 14,710원 선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카지노 관련 기업들 지금 실적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면서 옥석 가리기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지노주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아주 시세가 분출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팀장님? 가장 뭐 실적 개선세가 빠른 파라다이스 먼저 보실 필요가 파라다이스요? 있다는 점. 특히 카지노 섹터를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실적이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좀 낮은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이 파라다이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파라다이스가 작년에도 실적 굉장히 잘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드롭액 자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본 VIP 고객층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인데 관련했을 때 파라다이스가 일본 쪽에서 마케팅 굉장히 잘 진행하게 되고 뭐 합작사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점.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좀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네. 여행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우리도 일본 많이 가듯이 일본 분들도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한일 간의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일본 VIP들의 회복세가 견조한 것에 더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드롭액이라든지 홀드엘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홀드율 같은 경우에 12%대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홀드율이라는 게 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와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12%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는 하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잘했다,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인스파이어 개장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 걱정을 그러니까요. 많이 했어요. 괜찮나요? 인스파이어 제가 가봤는데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저는 가보지는 않고 네. 쇼츠로 봤는데 미디어 아트 굉장히 잘 돼 있고. 싶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공격적 마케팅하면서 인스파이어가 공략을 0정도 안에서 경쟁을 하는데 파라다이스 괜찮냐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표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네. 괜찮다라는 지표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홀드율 잘 나오고 있고 드롭액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스파이어 개장한 이후에도 이런 지표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객실 이용료 같은 경우도 인스파이어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방이 꽉 찼다라고 해요. 그만큼 파라다이스 쪽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우려가 굉장히 컸었던 인스파이어 개장에도 불구하고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점, 지표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우려가 조금 더 과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조금씩 더 확인해볼 요소가 맞긴 하나 우리가 그동안 우려가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살짝 덜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인스파이어 우려 그런 상황에도 드롭액이나 매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것도 볼까요? 아무래도 제주도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롯데건강개발이라는 네. 기업을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어제 또 단독 뉴스로 제주도의 카지노들이 매각에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인들 큰 손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안 찾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중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고 VIP가 돌아왔을 때 그쪽에서 강점을 잘 가지고 있고 진행을 잘하고 있던 기업들 쪽에서 차별화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경쟁력을 보고 있어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기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제주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가 거기 인테리어가 좀 중화풍이기도 하고요. 네.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인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 여부는 마카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오 같은 경우도 VIP의 회복세는 아직까지 조금씩 더디긴 하나 매스 쪽에서 회복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서 저점대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개선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도 쪽에서 중국 관광객의 수혜 받을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까지 주셨고요. 자, 그럼 이 포착한 김치인 팀장이 포착한 이슈 여행, 레저,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 드렸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거 보세요? 카지노 하면 사실 내수를 만약에 잡는다면 강원랜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원랜드를 그쵸. 또 말씀드려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기업은 바로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일본에 방문을 하고 있고 관광을 하고 있고 일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난티가 작년에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7월에 개장을 했던 빌라지오 아난티가 사실상 뭐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다 잡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운영 플랫폼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양 부분이 두 가지가 보통 이 아난티의 메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조트 운영 관련돼서는 이 운영 플랫폼 매출이 좀 많이 잡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1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분양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97%가 이제 사실상 잡고 있다 보니까 이 분양 매출 97%를 바로 이 빌라지오 아난티가 잡고 있더라. 지금 우리가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흘렸네요. 됐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난티가 그동안에 좀 주가가 잘 못 움직였던 원인 중 한 가지도 실적은 계속 좋은데 뭐 그만큼 돼서 배당을 너무 안 하더라라는 논란들이 많았었고. 아난티가 배당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짠돌이 기업이다. 뭐 이렇게 네. 늘 이게 뭐 이렇게 손가락 좀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또 혹여나 뭐 대북 관광개발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아난티가 뭐 악재 속에 좀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 매각 관련해서 건물 매각 매입 관련해서 이제 법정 리스크도 이제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난티가 이제 지금 이번에 자사주를 약 200만 주를 지금 소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총에서는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1,600만 주까지도 계속 소각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작년도 이제 배당 이익금 대비했을 때 계산을 했을 때 이게
형법상 좀 위배가 되다 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200만 주를 6월 28일까지 최대한 매각을 해서 소각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아난티는 이제 조금 내가 좀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어느정도 잠깐 기회를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아난티를 좀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서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게임주와 그리고 카지노주 선택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